많은 사람들이 떠나고자 했던 물 맑고 깨끗하다고 소문난 지리산 계곡으로 렛츠고! 자연에서 느끼는 청량감과 줄줄 흐르는 계곡물은 시원하게 풍덩 빠지고 싶게 하는데요. 일반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너무 사람 많아서 오히려 시원한 여기 지리산 계곡이 좋다고 해서 인천구에서 흐름물을 통해가지고 하셨습니다. 많이 차군요. 계곡의 폭이 넓고 수심도 얕아 아이들이 놀기에 안성맞춤인 지리산 계곡. 보살이 손으로 뭘 잡는다고 그래? 30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거 잡은 거 어떻게 알 거예요? 누구와 저야. 우리 게 아니라 자연에서 사니까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훌륭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찾을 특별한 장소, 거긴 어디?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거야? 비밀스러운 거? 잘 모르겠는데. 비밀스러운 거? 비밀스러운 곳이 어디고? 곰도 아니, 있죠, 곰. 곰도? 곰이 있다고요? 네. 지리산은 간다고?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곰? 통제? 여기 갈 수는 있는 거래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향한 우리의 담당 PD. 정확한 길이 없습니다. 예, 전화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어떤 부분에서든지 저희들 직원이 가야만이 탐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 그렇게 위험한 곳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칠산 계곡. 우리도 그 등산객들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소리 따라 도착한 곳, 일곱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선녀탕. 아찔한 절경 위를 가로지르는 아슬아슬한 다리. 이게 그 핫한 시스루루? 그 화끈함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등산객, 조심하세요. 네, 땀 막 흘리고 이리 하는 자연에 도취돼가지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네, 계곡이 상당히 깊고 좀 신비롭다고 할까? 선녀탕을 지나 조금 더 오르면 울창한 수림과 비경을 이루는 옥녀탕을 볼 수 있는데요. 옥녀탕 물 워디요? 깨끗해요. 그럼요. 싱그러운 나뭇잎이 물에 반사되어 에메랄드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영롱한 빛을 뽐내고 있는데 나도 데려가! 올여름은 여기로 가야겠네. 물도 너무 시원하고 당장이라도 여기 입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원래 여기는 입수를 하면 안 된대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비선담. 유독 이곳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여기 비선대인데 여기부터는 이후로 이제 통제하자고 못 가는데요. 그 산악인이라면 그 가고 싶은 곳이죠. 근데 지금 통제하다 보니까 못 가니까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겠어요. 예, 뭐 아쉽게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예.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요? 총 9.7km에 달하는 코스로 추석마을에서 비선당까지 가는 구간, 4.3km에 달하는 이 코스는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천왕봉까지 오르는 5.4km 구간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아쉬워잉. 여기서부터는 일반 탐방객들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공원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잠자고 있던 칠선 계곡 깨우러 들어가 볼까요? 떼어난 절경을 쉽게 내줄 수는 없는 법. 초입부터 만만치 않은 오르막길이 시작됐는데 담당 PD, 아니 왜 벌써부터 늙어버렸어? 아 이거 정글의 법칙인데 이거? 야 길이 없으니까 밀림 같아요. 여기는 예전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위험했던 곳입니다. 죽음의 계곡? 예, 예전에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했던 곳이고 길 자체가 아예 없는 지역입니다. 선생님 같이 가요. 아, 길 헤매겠어. 아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아마 환경부에서 이걸 저기 보호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생태 조사 연구. 예. 보호를 위해서 생태 조사 연구가 활발하게